그 얘기를 좀 화엄경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보살도의 핵심을요 늘 하던 얘기인데 또 그려놓고 해볼게요. 우리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죠. 예, 여기서 서로 만나야 되는데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뭐래도 예, 보시 예, 사랑의 마음이 있고 보시라는 거는 엄밀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밖으로 이게 표현될 때 보시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은 에고와 참나 간의 협업을 말해요. 그래서 보시는 에고가 하는 거죠. 실제로 베푸는 건 에고가 해요. 생각, 말, 행동은 에고가 하는데 참나에 있는 이 종자, 참나에 들어있는 공덕의 종자, 지혜와 능력과 자비의 그 종자가 밖으로 발현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 안에서 나온 거죠. 근원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은. 그러니까 에고는 거둔 거고 보시를 통해 거둔 거고 실제로 이 참나가 작용해서 보시를 해야 이제 바라밀로서의 보시가 되죠. 바라밀은 완성이란 뜻이고요. 초기 불교에서 보시바라밀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깨어서 보시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보시한 것이 보시바라밀인데 초기 불교에서 의미는 바라밀을 뭐라고 하죠? 도피안. 예, 피안으로 건너가자. 피안은 열반입니다. 자, 보시를 통해 열반에 가게 하는 법을 보시바라밀 그래요. 깨어서 보시를 하면 깨어서 보시 그냥 보시를 하면은 에고의 마음, 욕심으로 보시라면 카르마가 업장이 되는데 깨어서 보시를 하면은 열반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는 수단이란 뜻으로 보시 바라밀 그랬는데 대승이 오게 되면 보살이 열반에 따로 들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본인이 있는 곳이 이미 열반이기 때문에 열반의 상태에서 펼치는 보시를 의미는 같아요. 깨어서 하는 보시를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초기 불교나 대승이나 초기 불교 쪽에서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깨어서 하는 보시로 열반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시 바라밀. 대승에서는 바라밀이라는 게 완성이란 뜻이니까 도피안이라는 것도 결국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의 경지에 이른 보시, 깨어서 하는 보시는 궁극의 경지에서 나오는 보시다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열반에 아예 따로 열반을 안 찾고 계속 보시를 하고 다니는 존재가 이미 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의미는 열반에 들려고 지금 보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궁극의 보시나 완성으로서의 보시, 보시의 완성. 이런 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초기 불교 관점만 가지고 궁극의 보시로 해석하면 안 된다. 아니다. 우리는 보시를 왜 하느냐. 열반에 들려고 한다. 열반에 들기 위한 보시로 꼭 바라밀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의 관점이고 대승의 관점은 달라요. 참나 안에 있는 보시의 능력을 밖으로 펼쳐내는 것을 보시 바라밀 그런. 이해되시죠? 이거 강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거 정확히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구분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분들은 경전의 근거를 갖고 계시니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지만 저는 제가 체험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또 확신이 있어요. 경전에서 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제 실험 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작용이 우주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라밀은 그냥 보살이 된다는 건 이겁니다. 자, 보살이란 참나와 에고를 합쳐서 보살 그런 보살 보리는 보리죠. 깨달음, 참나의 세계고요. 살은 살타, 중생. 이건 에고란 뜻입니다. 보리는 참나란 뜻이고 참나와 에고가 합쳐지면 보살이에요. 여러분은 참나로만 살고 싶다 보살도가 아니에요. 에고로만 살고 싶다 보살도가 아니에요. 보살은요 참나와 에고를 함께 경영하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에고도 잘 알아야 되고 참나도 잘 알아야 돼요. 협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 협업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와 에고의 협업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적으로 협업을 하면 보시 바라밀. 선정적으로 협업을 하면요. 보시가 있고 이쪽이 지금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다 써볼게요. 이쪽은 지계, 인욕, 정진. 보통 흔히 여러분이 닦는 게 요거부터 닦아요. 명상을 하면. 선정에서 협업을 합니다. 자, 협업이 요즘 콜라보라고 하죠. 콜라보. 참나와 에고의 콜라보로 뭐가 나와요?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에고 입장에서 뭘 해줘야 돼요?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에고가 반응 안 해주면 안 일어납니다. 에고가 협업을 해줘야 돼요. 에고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태양이 있고 구름이 있으면 보세요. 태양이 참나라면 지금 이 구름의 세계는 에고라고 치죠. 태양은요, 한 번도 어두워진 적이 없습니다. 광명한데 에고가 구름 끼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에는요, 예, 안 비춰요. 참나의 태양이 안 비쳐요. 그러니까 에고가 뭘 해줘야 돼요? 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고는 구름을 거두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당장 태양하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태양을 조작하는 건 아니라고요. 즉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행위가 참나랑 관계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애초에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구름을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놓으면 거기 뭐가 응해요? 태양빛이 응해요. 참나가 응해서 빛이 환하게 드러나요. 협업이죠. 선정 하나만 해도 협업이죠.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참나의 명령이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참나의 명령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이게 참나가 법신인데 법신의 뜻인 줄은 어떻게 아나요? 참나의 명령인 줄은 자명하니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반대는 뭐죠? 찜찜하니까. 에고의 찜찜함도 있기 때문에 잘 식별은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헷갈리는데 나중엔 잘 보여요. 참나가 찜찜하다는 건지 에고가 찜찜하다는 건지. 예, 자, 그래서 선정바라밀을 왜 닦느냐, 어디까지 닦아가야 되냐. 참나가 자명하다고 할 때까지 계속 닦아야 돼. 지금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 왜? 안 그러면 찜찜하니까요. 찜찜하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안 그러면 찜찜하니까 깨어나. 새가 왜 열심히 날아다닐까요? 날아야 자명하니까 날아요. 물고기는 왜 물속에서 열심히 헤엄칠까요? 그렇게 돌아다녀야 자명하니까. 사람은요? 이런 짓을 해야 자명하니까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안 배워도 자명한 짓을 다 할 수 있는데 법신의 뜻을, 참나의 명령을 다 실천할 수 있는데 인간은 공부를 해야만 실천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됐고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찜찜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자명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상황을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보살은요, 왜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부득이해서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보시를 합니다. 왜? 안 할 수 없어서. 안 하면 너무 찜찜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엄경을 더 설명을 더 자명하게 해야지. 근데 자명하게 한다고 저한테 누가 뭐 더 주는 거 아닌데 제가 왜 혼자 그렇게 발심하고 있을까요? 찜찜하니까. 안 하면 찜찜하니까. 아, 안 하고 말지. 괜히 어설프게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잘못된 정보로 막 말씀을 드리면 하고 나서 제가 후회되고 찜찜하니까. 그래서 그냥 보살은요, 다른 게 점점 사라지고 순수하게 부득이해서 움직이는 존재로 가까이 가면 레벨이 높은 보살이 됩니다. 그 전에는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가 많아요. 욕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화엄경을 멋지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존중받고 싶어서, 뭐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왜 화엄경을 멋지게 설명해요? 그래야 여자가 좋아해요. 여자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서. 남자들은 또 그런 동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 실망했던 달인들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완전히 뭐 폭주족들인데 대학로에서 목숨 걸고 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오토바이에 뭔가 건 게 있나 보다. 왜 이렇게 타세요? 아, 여자들이 좋아해요. 뭐 목표가 딱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동기가 다 달라요.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요. 근데 보살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그런 게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얘기가 계속 커져만 가네. 메슬로의 5단계 욕구론의 맨 밑에 뭐죠? 생존, 살아야겠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안정을 찾고 싶다. 그 다음에, 뭐죠? 이 권력욕인가요? 뭔가 이렇게,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죠. 소속. 어쨌든 뭐 연계는 됩니다만, 또 명예, 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딘가 속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예요. 예, 속하고 싶고, 예, 거기에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권력욕 같은 게. 또 거기서 속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요. 명예를 얻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럼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자아 실현 욕구가.
그러면 이게 사람들 어디 껴야 됩니다. 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무리를 지어야 되고 거기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제대로 인정까지 받고 싶어해요. 명예욕, 권력욕, 이런 안정 욕구는요, 뭔가 직장의 안정이나 의식주의 안정, 생계의 안정, 생존 욕구는 당장 절실한 욕구들이죠.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욕구들 속에서 밑에 욕망이 금방 충족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아실현 욕구에 더 몰두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인간들도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오타쿠로 세계로 빠져요. 왜 오타쿠가 중요하냐면요. 다른 욕구 충족보다 이것만 충족되면 되게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돈까지 팔아서 막 직장도 때려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오타쿠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타쿠 중에 양심 오타쿠가 보살이에요. 그럼 보살은 어떻게 써요? 누가 나를 알아봐준다. 좋죠. 좋은 일인데 자 밑에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좋은 일인데 그게 이거만큼 재밌진 않단 말이에요. 먹는 거 좋은데 먹는 거 우선순위를 비교했을 때 저만큼 재밌진 않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저만큼 재밌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아실현이라는 거는 저 내면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자명한 느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결국 자아실현 욕구 핵심은요 자명입니다. 결국 에고의 자명이건 양심의 자명이건 결국 자명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명한 거지 남은 몰라요. 너 그 돈 써서 그거 이거 이런 펜을 어느 날 도망가니 어느 날 친구가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 1억 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미친 거죠. 이걸 그 의미를 전혀 인정 못한 사람한테 이건 쓰레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걸 이 빛깔만 봐도 감동이 밀려와서 너무 자명해서 그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내 생존이 좀 불안해지더라도 이거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어서. 즉 사람은요 더 자명한 거를 사게 돼 있어요. 고르게 돼 있어요. 이거보단 이거니까 자기는 아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욕도 아니고 생존욕도 아니고 안정욕구도 아니라면 그게 자아실현 욕구. 그냥 자기가 뿌듯해진 거죠 이걸로. 그런데 예. 그중에 더 고차원들이 양심의 뿌듯함을 즐기는 쪽이 이제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보살로 간다는 건요 그냥 이러고 사는 게 너무 재미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데 보살이 너무 아니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면 진짜 뭔 짓이냐 하는 거죠.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식으로 낭비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타쿠들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이거 1억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려면 그거 칭찬해 주시면 금방 친해집니다. 야, 1억이면 싸게 샀네. 그러면 이제 유붕이 자원방래가 바로 되는 거죠. 지금 학이 시습지 부력 그 뭐죠? 여로와 했는데 유붕이 자원방래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와주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양심 오타쿠들이 그래요. 자기 혼자 너무 좋아요. 오늘 육바람이라고 막 뿌듯해 미치는데 가족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러고 집에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더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알아봐주는 도반을 만나면 얼마나 서로 즐거울까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1억 줬다는데 싸게 샀다고 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야, 너 육바람이 장난 아니네. 막 서로 알아봐 주는. 본인들끼리만 알아봐요. 남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끼리는 서로요 장난 아니에요. 아, 쟤 각 장난 아닌데? 군복학을 저렇게 잡으려면 몇 시간 썼겠는데? 막 서로 막 장난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실제로. 안타까울 정도로 본인들은 정말 힘주고 있고 나름만의 어떤 그걸 뿌듯해하는데 나만의 가치로. 사실 남들이 볼 때는 군복 입은 사람들이죠. 다 머리도 짧아가지고요. 사실 구분도 잘 스님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스님 보면 항상 저렇게 뭘 개성적일 수가. 머리 탁 깎아놨죠. 사실 남녀 구분도 잘 안 돼요. 그 목소리 듣기 전엔 구분 잘 안 돼요. 다 옷 똑같죠. 똑같은 유니폼에 똑같은 헤어스타일까지도 자유가 없다면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아실현에만 몰입하신 게 아닌가. 이해되시죠?
이 자아실현이 보편적 가치에 근거했을 때 참 아름다운데 오타쿠들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라 뭐냐면 그분들이 자명하고도 느끼는 가치가 에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 에고 중에도 되게 치우친 에고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잘하고 본인이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돼요. 모두에게 의미 있는 거. 그런 오타쿠를 말씀드리는 그런 오타쿠만 돼도 에고의 오타쿠를 하더라도 그런 오타쿠는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오타쿠. 어마어마한 창조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양심 오타쿠는 정말 무서운 사람도 있죠. 이재미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들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참나 안에 현존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충동질합니다. 베풀어라. 지게. 룰을 지켜라. 인욕. 수용하라. 받아들여라. 정진. 멈추지 마라. 지혜.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해라. 지금 이게요, 이 충동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참나와 에고가 만나는 영역에서 끝없이 에고가 자극받습니다. 자명찜찜, 자명찜찜이란 신호로. 그래서 그 자명찜찜의 신호만 잘 읽으시면 참나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순간 마음만 좀 비우고 보면 내 내면에서 자명찜찜의 신호로 신이 분명히 지금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게 제일 자명하다고. 근데 알면서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 인류의 현 주소고 그거를 정확히 듣고 따르게 만들자는 게 지금 양심 성찰의 목표인 거죠. 별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이 종파가 어디 있어요? 내 내면에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의 종파가 어디 있어요? 나머지 그 종파 따라 차이 난다는 건 다 그 편견들입니다, 편견. 그 에고예요. 그 종파 따라 생성된 문화의 편견들이에요.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더라 뭐 그런 것 다 그냥 확인된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외우고 계신 그것 때문에 자명찜찜의 신호가 일어난 거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양심의 소리는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순수한 신호를 읽어내셔야지 이제 인류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인류가 이렇게 지금 지구촌에 같이 산다고 하지만 정신이 다 분열돼 있어서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금 가치관이 한둘입니다. 근데 다양한 가치관이 좋다 막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말은 맞아요.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양심의 기준은 하나여야 됩니다. 에고는 저는 한 명 한 명이 다 다양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각자의 개성은 다 다양해.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뭘 개성적인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옷 똑같고.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게 찜찜하다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자연의 결이 하등 동물일수록 뭘 개성적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강아지들 옷 똑같이 입고 나와요. 그 종은 그 똑같은 털옷 입고 나옵니다. 개성이 없죠. 인간에 오면은 털이 없죠. 왜 그럴까요? 마음대로 골라 입으라고요. 털을 마음대로 골라 입으라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똑같은 것만 또 입고 가시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인간으로서의 효용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머리도 헤어스타일 마음대로 하라고요. 개성 만발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강아지들은 인간들이 억지로 개성을 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강아지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싫은데 계속 옷 입히고 슈퍼맨 옷 입혔다가 뭔 옷 입혔다가 그 강아지 입장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개성적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에고의 본성은 다른 존재들까지도 뭘 개성적 존재들까지도 개성을 부여하고 하고 있죠. 그게 더 높은 차원의 로고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인간이기를 되게 포기한 상태를 갔을 때 뭘 개성적으로 표현해요? 되게 재밌죠. 이런 결 때문에 제가 연구해봤거든요. 왜 나는 저런 게 싫을까? 왜 뭘 개성적인 게 싫을까? 참나 차원에서는 개성이 없지만 에고는 개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인간의 의미예요. 우주가 왜 개성을 다양하게 해놨을까요? 왜 하등 동물일수록 개성을 안 줬을까요? 너희는 그 정도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 동물일수록 개성을 많이 줍니다. 다양한 걸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이런 걸 충분히 살리는 게 보살이에요. 자, 보살도가 아니면은요, 또 그분들이 목표하는 게 다르니까 개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즉, 에고도 버려야 되는 판에 개성이 뭔 의미예요? 오로지 참나다 하는 판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건 그분들의 입장이니까. 대승을 외치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 대승은요, 보리살탈, 중생성을 못 살리면 대승 못 합니다. 중생성을 못 살리는 분들 말이 중생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중생성 없는 분들이 말하는 게 중생성을 가진 존재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지. 저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예, 좋은 집도 얻고 싶고 이제 욕구들이 쭉 나오죠. 그런 욕구 얘기 들었을 때 보살은 그 욕구 소중히 하라 그래요. 그 욕구를 충족하되 양심으로 충족해라. 그래서 너와 나 모두에게 이롭게 충족해라. 그게 우리 민족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그런데 소승식 수행을 한 분은요.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냥 그런 욕구 다 내려놔라. 그러면 그 중생이 죽어버리란 얘기예요. 중생을 죽여가면서 수행되지 않습니다. 수행은 차치하고 온전한 삶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열반에 들겠다고 말하는 게 돼요. 즉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도 제대로 못 누리고 올바른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이 신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살도는 철저히 중생이셔야 돼요. 중생이 육바람이라는 중생일 뿐입니다. 우린 더 바라지 마시자는 거죠. 저희가 여기 오신 분은요. 이 뜻이 다르신 분은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 다 다른 학원이 있으니까 에고 죽인다는 학원들 많으니까 거기 다니시면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요. 에고와 이 협업, 참나와 에고의 협업을 연구하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아예 돌아보지 마세요. 목표를 여기다 정하셨으면. 왜냐 여기도 할 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셔도 여러분 참나와 에고 간에 이렇게 올바른 협업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하는 비결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정바람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얻는 이 선정도 참나가 안에서 받쳐주고 밖에서 에고가 거들었을 때 선정바람일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었을 때 자명해집니다. 못하면 찜찜해요. 마찬가지로 지혜라는 것도 자명한 결론이 안 났을 때는 찜찜해요. 못 견딥니다. 안팎이 하나로 통일될 때는 자명해요. 에고와 참나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참나가 가지고 있던 지혜나 능력이 에고를 통해 잘 발현되면 자명해지고 안 그러면 찜찜해요. 차단당했기 때문에 찜찜해요. 햇빛이 구름 때문에 차단당했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하고 찜찜하죠. 이해되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명상만 가지고만 자꾸 명상 자명하게만 하는데 신경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힐링하신다는 분들 뭐 좀 한다는 수행한다는 분들이 지혜가 자명하지 않은 것을 잘 견디시더라고요. 찜찜한 이론들을 잘 품고 다니십니다. 명상은 못 들면 큰일 난 줄 아는데 삼매는 지혜는 잘 견디시고 더 나아가서 보시가 안 이루어져서 상대방 입장을 여러분이 배려 안 해서 찜찜함이 오는 거 더 잘 견디세요. 오히려 그걸 견디면 더 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이런 거 있죠. 뭐 어머니가 와서 막 돌로 쫓아서 보냈다든가 수행에 방해가 돼서. 그런 사람은 수행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행은요. 여러 사람을 망칠 거예요. 또 그렇게 지도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대로 지도하겠죠. 이해되세요? 기본적인 어떤 자비의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봐서는. 꼭 그런 분들 뭐 전설로 만들어서요. 나중에 뭐 부모가 하늘로 좋은 데로 올라갔다더라. 그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뒤에 막 보태놓은 것들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합리화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게가 밖으로 안 펼쳐졌는데 룰을 어겼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민폐 끼치고 했는데 합리화가 된다고요? 그 절에서 경어스님 그런 얘기들 합니다. 경어스님이 제자 망공인가요? 가다가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기 힘드니까 거기 밖가는 처녀한테 뽀뽀를 했더니 쫓아오니까 둘이 죽어라고 뛰어서 고개를 넘어갔다더라. 이 얼마나 멋진 그 무예행인가. 뭐가 멋져요 지금. 그 가족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로 추행당한. 누구 빨리 고개 넘는데 도움 주고 지금 이 사정을 다 알고 내 덕에 고개 넘은 줄 알아 그럴까요? 그 처자가.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자꾸 그 고승의 일화라고요. 벽화에 그려놓은 절도 있더만요. 경어스님 일화를 벽에 그려놓은 절 봤는데 그 벽화에 그것도 있어요.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고 있는 장면. 이거는 양심 마비 되는. 요즘 무슨 영어 마비 광고 나오던데 양심 마비란 노래를 제가 부르고 싶을 정도로 마비된 상태. 공부가 뭔지 지금 기본도 안 잡힌. 그런 기행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얘기 안 하고 얘기해 주시면 그게 올바른 정법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그 당시에 막 특수한 상황, 특수한 인연일 때나 가능한 얘기지 절대 보편적으로 쓰면 안. 즉 그런 데미지를 위해 불구하고도 꼭 그걸 해야 되는 어떤
더 나은 어떤 양심적인 명분이 없을 땐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조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딱 그 행위를 고승했다는 이유로 잘한 거라고 하면 여러분 다 그거 사기죠. 100% 사기입니다. 경호 스님을 제가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알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인욕. 여러분 지금 진실인데 못 받아들이고 계신 거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찜찜하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양심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버티시면서 보살을 또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정으로 계속 이겨내시는 분이 있어요. 못 받아들이고 선정으로 계속 이겨내요. 다시 에고의 세계 한 발만 디딜라 그러면 또 막 밀려와요. 스트레스가. 다시 명상에 들어가서 버티다가 또 중생 세계로 나오려고 하면은 또 얽혀 있는 스트레스, 인과의 스트레스가 오. 그럼 영원히 중생계는 발도 못 디뎌보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올바른 생이 아니다. 저는 철저히 지금 보살도에 입각해서만 얘기합니다. 지금 다른 입장 좀 배려 안 하고 하는 거니까 보살도가 뭔지 좀 들어보세요. 예, 정진. 나태하게 공부 안 하면 찜찜하죠, 사람이. 예. 여러분 내면에서 오잖아요, 신호가. 지금 공부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계시면 찜찜해요. 사정이 안 돼서 못하면요. 못한다는 게 결국 어떤 특정 과목을 못한다는 거지. 육바라밀은 못할 때라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특정 과목을 가지고 말하면 요걸 내가 못한다는 게 좀 찜찜하다. 예, 지금 상황이 앉아서 선정해 줄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반야는 작동해야 되고 수용은 작동해야 되고 그런 최소한의 깨어있음도 이미 선정이고 즉 육바라밀을 못할 때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때고 쉬지 않고 정진을 해야 되고 특정 과목의 수행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예,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면 또 다른 수행으로 대체해서라도 분명히 끝없이 정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선정 얘기해드렸고 자, 이 여섯 가지가 지금 자명하십니까? 찜찜하십니까? 이것만 물어보세요. 이 자명함을 즐기는 분은 자아실현 욕구, 그것도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예, 훌륭한 양심 오타쿠시고 에고의 자명함만을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추구해 간다. 자명함, 에고의 자명함만을. 남들 뭐 알아봐 주는 거 전혀 중요치 않다. 내 에고가 뿌듯해.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게 나는 제일 좋다. 그 욕심이라는 게 성취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욕망일 때는 자아실현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오타쿠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이제 권력욕이나 이제 특정 욕구에 매몰돼서 그 욕구만 또 추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중생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 욕구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어느 욕구가 더 우선이냐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예, 다른 욕구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욕구를 보리살타니까 중생성을 가지고 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 그 욕구를 잘 조절해가는 존재. 그리고 항상 자아실현 욕구 중에 양심의 실현을 가장 자아도 에고의 자아가 있고 참나의 자아가 있죠. 참나의 실현을 중시하는 쪽으로 조금씩 가보는 취미를 갖다 보면 나중에 역전될 때가 와요. 참나의 실현이 마음에 가장 주가 될 때가 오죠. 그때 여러분 일지보살 들어갔네, 고속도로 들어갔네 할 때가 그때입니다. 참나 실현 욕구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보살, 저는 보살 대단하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에고의 실현에 몰두하는 분들 보고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개 사료에 1억을 써서 개 사료를 주고 본인은 그 베란다 같은 데서 쪽잠을 자면서 너무 만족해하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 본인 만족에 빠져있는 그런 오타쿠들 쭉 소개된 프로 봤는데 아 저분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을까. 예. 남이 보면 또 저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런데 저렇게도 하는데 양심의 저정력이면 양심의 욕구 충족하시면 정말 큰 보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할 수는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 프로 보면 여러분도 뭔지 모르지만 되게 작은 거 하나라도 되게 오타쿠적인 모습 보이시는 게 있을걸요. 그것만큼은 이유 없이 좋다 하는 그거 어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좋은 거 있죠. 제가 몰입이라고 하는 거 그 몰입이 이루어지는 분야만큼은 여러분도 오타쿠입니다. 이유 없이 죽어도 좋다 하고 하는 거 있어요. 뭔가 당장 죽겠는데 그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배불러 죽겠는데도 라면은 들어가더라고요. 배불러 죽겠는데 라면을 끓이면요 안 먹을 수가 없고 그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이미 허기의 문제인 것도 아니죠. 그 자극적인 맛에 중독돼 있는 거죠. 자극적인 MSG 같은 그 자극적인 맛에 중독돼 있는 그것도 그것만 넣고 보면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센 중독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배가 부르는데
내일의 그 과보가 막 몸이 부어 있을 거고 막 과보가 다 느껴지는데도 그래도 먹고 싶죠, 사실 에고는. 그런 것들이 이 에고의 본성인데 그게 양심 쪽에 맞춰지는 날 되게 재밌어진다. 그거 무시하고도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보살도 못 됩니다. 인간한테 그런 중독되는 마음이 없다면요, 정진력이라는 건안 나옵니다. 그 중독성이 없다면요, 보살 못 돼요. 양심 공부를 배우는데 중독되지 않는다. 그럼 큰 보살 되긴 이미 힘들어요. 중독되지 않은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막 하루에 일정 시간을 매일 계획표를 세우고 해야 겨우 합니다. 한 시간 수련하면 한 시간 겨우 채우고 끝내요. 중독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독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한 시간만 해도 그게 한 시간만 이게 계속 늘어져야 중독된 거예요. 근데 수련은 한 시간 딱 되면 칼같이 딱 끝내요. 스탑. 딱 기다려요. 그 전부터 이제 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자, 이거 중독 안 되신 거예요. 중독 안 되신 거예요. 중독된 거는 안 그래요. 막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고, 제발 연장만 할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장하고 싶고. 자, 그런 마음이, 자,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도박 중독이건 게임 중독이건 그 중독하는 그 에고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보살이 돼. 그 마음을 양심적으로 살짝 틀어주는 게 보살 때. 그래서 보살도는 에고성이 없이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얘기 뭔 얘기 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미리 드렸냐? 여러분, 이게 양심의 명령입니다. 참나 안에서 오는 이 신호 있죠? 자명찜찜의 신호, 그거 못 읽어내면요, 보살도를 닦을 수가 없고 인간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진선미가 다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육바라밀의 이 명령, 참나의 명령이죠. 이 참나의 명령이 자명, 제가 한마디로 했는데 이걸 풀면 진선미예요. 육바라밀만큼 참된 진리가 있을까요? 즉 진리라는 거는 이거는 옳다는 거죠. 진실 그대로란 뜻입니다. 이거는 우주의 어떤 진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진실 그대로. 선하다, 이거는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롭다. 미, 아름답다. 가장 어떤 최고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우리의 어떤 미적 감각을 자극한다. 진실이다. 저거는 100% 맞는 일이다 하는 이 지적 판단에서 더 이상 의심 없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명한 판단. 또 선과 악에서 자명하게 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명하게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명하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명하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 이 진선미가 다 뭐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냐면 감각이 자명이에요. 예술가들한테요, 그왜 그림 그렇게 그렸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본인도 설명 잘 못합니다. 이래야 할것 같아서 이랬다 한 거죠. 즉 점을 왜 여기다 안 찍고 여기다 찍었냐? 여기 찍어야 자명하니까 찍은 거지. 뭐 없어요. 그 자명의 느낌을 따라가는 거지, 예술가들도. 이해되시죠? 궁극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했냐? 자명해서 한 거예요. 그 느낌이 제일 자명. 광고 카피를 만든다. 어떤 카피를 선정할까요? 제일 자명한 느낌 드는 거. 자명한 걸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아, 하고 더할 말이 없어져요. 자명하지 않은 건 궁시렁 궁시렁. 쇼핑 가보세요. 옷을 딱 봤을 때 자명한 건 그냥 딱 보고 자명하죠. 저거 내 거네 하지. 저거 안 사면 이제 식은땀이 나죠. 못 산다고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면 그거 자명한 겁니다. 못 산다고 생각해도 뭐별 타격 없다. 그렇게 자명한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제일 낫는 거지, 지금 자명한 건 아닌 거예요. 자명하다는 건 다릅니다. 이 중에 제일 나은 거랑 자명한 건 달라요. 이 중에 제일 나은 거는 불만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낫다는 거고, 진짜 감동을 줄 정도의 자명함은 또 달라요. 이것도 이제 이 중에 제일 자명한 건데, 최고의 자명은요, 여러분이 만나면 그냥 여러분 기분이 행복해지는 거죠. 동물도 그래요. 제가 오다가 오늘 동영상 봤는데 호랑이가 온천에 들어가더니 가장 자명한 상태. 이 맛이야 하고 참. 동물도 알아요. 가장 자명한 느낌. 그이 생명체면 그 느낌을 다 즐깁니다. 그 상태 들어가고 싶고. 거기 지복 상태예요. 그래서 쫓겨나면 찜찜하고 불안하고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은 의도적으로 명상을 통해, 육바라밀의 닦음을 통해 최적의 자명한 진선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요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 이게 지금 보살도의 결론이고, 모든 그 철학자들의 결론이었어요. 단순히 보살도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의 결론에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건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명령입니다. 자, 4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 보살은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못함으로 양심의 명령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살이 아무리 도를 닦아도요, 자, 십지보살까지 갔다, 그럼 양심의 명령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달인이 된 건데요, 십지보살은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이런 존재는 양심의 명령 때문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궁극의 경지에 이르고 모든 중생의 제일 꼭대기에 이르렀으면서도, 자, 최고의 지혜의 장엄에, 궁극의 지혜의 장엄함에 들어가며 중생을 이롭게 하여 모두 만족시키려고 하며, 십지보살은 이제 궁극의 경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누리면 되겠네요. 소승 철학대로라면 그럴 수가 없다. 중생을 모두 이롭게 하고 만족시키는데 노력하게 돼 있고요. 본래의 서원을 따라 모두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심의 명령 때문에 중생 모두가 다 최고의 경지까지 가기 전에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심의 명령이에요. 이해되세요? 양심의 명령을 써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는 보살학 지금에서 말하는 거고, 동양의 군자학이 있죠. 군자학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군자학이 대학이죠. 수기치인의 군자 길러내는 데가 대학인데, 대학의 도는 어디 있다 그러죠? 네. 첫 번째, 밝은 명명덕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원래 광명한 덕을 다시 밝혀내는 데 있고, 자, 참나 안에서는 이미 양심이 온전해요. 그 온전한 양심, 광명한 덕성을 밖으로 다시 복원하는데, 여기는 에고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참나의 세계고, 참나와 에고의 이 협업이죠. 명덕을 다시 밝히는, 근데 원래 덕이 밝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죠? 내면이 밝지 않았다. 원래 여러분 양심이 없다. 못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양심을 한다는 건 이건 가장밖에 안 돼. 코스프레밖에 안 돼요. 그 동물들이 인간의 언어 흉내내는데 그냥 흉내에 머무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즉 그게 왜 양심이라는 거는 내적 동기가 중요한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양심, 진짜 양심은 못합니다. 양심, 우리가 근본적으로 양심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내면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예, 친민. 백성은 어떻게 해줘요? 예, 나무가 위로 자꾸 이렇게 설 입자죠. 위로 뻗어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가 자꾸 뻗어 올라가는 거를 눈을 부릅뜨고 잘 보살피는 게 친해야 할 친자예요. 들여다보면서 자라는 거 계속 도와주는 거. 자, 백성들의 양심은 원래 어떻다고요? 나무처럼 계속 자라고 있어요. 백성들의 자라나는 양심을 계속 돌봐주는 거를 친민 그럽니다. 이거 백성들 안에 양심이 없다면 어차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 양심이 원래 광명하지 않다면 다시 밝힐 수가 없고, 백성이 안에서 양심이 요동치고 있지 않고 자라고 있지 않다면, 샘솟지 않는다면 내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전제돼 있어요. 한자가 명명덕 신민. 자, 여기서 목표가 뭐죠? 지어지선. 모두가 다 자기 양심을 끝내주게 발현하는, 나와 남 모두가 양심을 끝내주게 발현하는 경지에 가서 멈춰라. 그전에는 절대 멈추지 말아라. 모두가 궁극의 경지까지 가게 만들어라. 이게 유교, 이게 불경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온 겁니다. 2000년 훨씬 전에 나온, 문헌화된 이미. 불경 문헌화는 기원 전후에나 되죠. 훨씬 전에 문헌화된 이 보살도의 강령입니다. 저게 동양에서는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저게, 이거 생각하시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동양에는요, 5000년, 최소 5000년이죠. 고조선설 때 홍익인간 이념으로 국시 삼았다. 근데 그 홍익인간 이념이 어디서 나왔냐? 환웅한테서 왔다. 더 연원은 환인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계보가 언제부터냐? 그러면 만년 전 잡는단 말이에요. 홍산 문명이 5000년 전이고, 그 전에 5000년 전에도 문명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웅한테 배웠다 하는데, 그 환웅이 단군이 이전에 그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봤을 때 우리 민족의 훨씬 전으로 봐야 맞단 말이에요. 신화에서는 아버 부자 관계로 나오지만 그건 계승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되고, 자, 5000년보다 훨씬 전에 이미 홍익인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양심의 명령이 뭐다 하는 게 나왔어요. 양심의 명령은요, 그거 하나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남한테 당해서 싫은 일은 하지 말고 남한테. 받아서 좋았던 건 남한테 꼭 해라. 그게 한마디로 홍익 인간이에요. 그 구체적 강령이 공자 때 이미 이렇게 문헌화 됐단 말이에요. 공자 이후에 제자들이 문헌화 했단 말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때 다 문헌화 된 거니까 대단하죠, 저 말들이. 그리고 순임금의 가르침으로 내려온 게 뭐죠? 양심은 미약하고 욕심은 위태위태하니 항상 양심을 잘 밝혀서 중심을 잡아라. 이런 진리들이 이미 이거는 고대에 다 나온 가르침들이에요. 동양 문화가 얼마나 양심 문화인지 아시겠죠? 대승보살도 인도에서 등장하기 훨씬 전에 이미 보살도의 핵은 다 나왔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나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뭔가 우리 동양보다는 저쪽 인도 쪽에서 뭔가 우리 이쪽 극동보다는 인도 쪽에서 뭔가 큰 가르침, 보살도가 나왔을 것이다. 자세하게 풀어준 거는 인도에서 잘했죠. 그건 서로 또 협업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 이 무시할 게 아니라 저는 어디가 뭐 우열이다 이렇게 뭐 우위를 점하고 더 열등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쪽에서 먼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승불교가 퍼지기를 다 이 극동지방에서 퍼집니다. 중국, 일본, 한국. 원래 그 문화를 즐기던 민족들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예, 해서 유학 다르고 불교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양심의 명령 때문에 보세요. 이건 명덕 아닙니까? 최고의 지혜의 장엄함에 스스로 들어가는 건 자기 좋은 거잖아요. 자기 양심의 극치까지 가보라는 거고 두 번째, 중생을 모두 만족시킨다 하는 거는 뭐죠? 신민이죠. 날로 새로워지는 백성을 잘 이롭게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모두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하라면 지어지선 아닙니까? 억지인가요? 그럴싸하죠. 재밌죠.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제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쪽 오타쿠라 제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시고 공정하게 그렇게 보이는지도 봐주세요. 제 눈에는 모든 게 그렇게 보이니까 실제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에서 상구보리가 명명덕이잖아요. 하와중생이 신민이고 모두가 다 극치에 이르자는 건 지어지선이고. 그럼 이게 똑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죠. 자, 네 번째, 일체의 진리 가운데 지혜로 자유자재하며. 지혜롭다. 일체의 진리를 자유자재로 꿰뚫어 본다. 어떤 일에 처하건 현상계에서 선과 악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 청정함을 얻게 한다.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중생들을 모두 청정한 경지에 나아가게, 양심을 온전히 발현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다 생각마다 시방세계라고 하죠. 시방의 세계를 두루 주유하며 온 우주를 꿰뚫어 본다. 이분은 이 온 우주의 지금 주인이기 때문에, 십지보살은 왕이 되기 때문에 온 우주를 경영하려면 온 우주의 다양한 법계, 그때 말씀드렸죠. 중생들 마음 하나하나가 다양한 법계라고요. 중생들 마음 하나하나가 어떤 다 진리 덩어리거든요. 진리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에고에 따라 다양한 패턴, 다양한 결로 나타납니다. 개성 있게 나타납니다만 그 진리의 경영을 받고 있다는, 진리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똑같기 때문에 법계입니다. 각자의 법계를 다 꿰뚫어 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생각마다 온 우주 세계를 다 주유하며 돌아다니며. 일곱 번째, 생각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두루 방문하며. 예, 이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예, 한 생각에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 한 생각에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의 이야기가 다 반영되고 한 생각에 온 우주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다양한 에고의 결이 다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 생각마다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3개의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이라면 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각 그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한 생각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답도 다양한 부처님 세계의 진리들, 부처님들 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상계에서 경영을 하죠.
이런 얘기고. 여덟 번째, 생각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장엄한 청정국토를 두루 보며. 자, 부처님들 세계는 어떻게 생겼다 하는 걸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부처님 세계로 이 중생을 인도할 수 있죠. 아홉 번째, 열애의 자유자재한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며. 자, 왜 이렇게 모든 부처님 국토를 두루 다 방문하고. 이런 얘기는요, 예전에 팔지부터 나오긴 했는데 십지에서는 의미는 달라요. 십지는 이분이 이미 부처님 경지거든요. 부처님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상계를 불국토로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는 제일 고수는 십지보살이거든요. 가장 고등한 정보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 가깝게 갔고 이미 부처님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상계에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런 국토를 방문할 수 있는 실력도 되고 그 국토의 내용 어떻게 장엄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열애의 신통력을 실제로 부릴 수도 있다. 그럼 거의 이제 부처님이라는 거죠. 현상계에서는 부처님이다. 제가 이렇게 구분하냐면 보세요. 이분은 십지보살이라 아무래도 무조건 보살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뭐가 부처님이죠? 이 자리가 비로자나불. 화엄경에서는 이 자리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요 모순된 얘기를 합니다. 자, 뭔 모순이 있냐면 앞으로 읽어나가시면서, 자, 십지보살도 보살이라 참나와 에고의 결합체죠. 그러니까 에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에고 지닌 존재 중에서는 삼계의 제일 꼭대기의 존재이니까 부처님이에요, 이분이. 왜냐? 불성을 제일 잘 반영하니까 부처님이에요. 자, 실제로요. 칠지보살 이상부터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왜? 불성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에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불성이 주가 되니까 부처님이에요. 십지 가면 불성을 제일 잘 반영해서 부처님 중에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건 중생계 얘기고요. 진짜 부처님은 현상계 안에 아예 안 들어오죠. 현상계를 경영하는 이 비로자나불 참나 그 자체가 법신불 부처님이에요. 자, 이렇게 부처님 관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대승에서는. 그래서 십지경에서 모순된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은 이미 열애의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린다고 하죠.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부처님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미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모순된 얘기를 합니다. 저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이해돼요. 인간 중에 제일 불성을 잘 반영하면 당연히 그분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을 실제 법신부를 알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죠.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 같은 존재가 십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아버지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대로 또 하느님인 거예요. 인간 중에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본인 안에 있는 내면의 성부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그대로 하느님이다는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데 가면 누가 선생님 그러니까 난 선생님이 못 된다. 선하니요. 난 선하니가 못 된다. 우주에 한 분만 선하고 나머지는 모두 선하지 않다. 왜냐? 이스라엘에서 제한된 모습밖에 못 보이는 그 선을 가지고 선 전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즉 개체성을 가져버리면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법신불 그 자체라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체성 중에 제일 부처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순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듯이 똑같이 지금 화엄경에서도 모순된 얘기를 계속해요. 십지보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애의 신통력을 다 보인다. 그럼 열애란 얘기예요, 이 말은. 이미 열애입니다, 이분은.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 편재한다. 만법이 다 돌아... 보세요. 진리 아닌 데가 없으니까 사실 우주에 법계 아닌 데는 없어요. 진리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세계가 있을까요? 먼지 하나에도 다 공식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 하나에도 다 그 부처님 법계가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온 우주는 법계라고 하고 동시에 허공계라고 그래요. 텅 비어 있으니까 허공계 그럽니다. 온 우주를 허공... 공간으로 말할 땐 허공계, 그 안에 진리가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때는 법계. 이해되시죠? 이제 법계랑 허공계에 두루 편재한다. 온 우주에 자유자재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다. 삼계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근데 이건 구분하시는 게, 이분이 지금 이분이 계신 시방 우주라는 게 온 우주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이런 십지보살이 우주에 단 한 명일까요? 그럼 또 다른 십지보살이 있으면 그 십지보살이 삼계의 왕인 우주가 또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사실은 다양한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십지보살 등극할 때 온 우주에서 십지보살, 기존 십지보살들이 달려와서 축복해줘요. 그럼 이 스토리상에서는
다른 우주는 또 다른 십지보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이 법계, 이 시방세계, 이 허공계 이거는요. 지금 이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우주의 제일 꼭대기 어른이 지금 십지보살 되는 얘기고 다른 우주엔 또 다른 우주대로 십지보살들이 있다고 가정하시는 게 전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재밌죠? 다른 우주엔 다른 예수님이 계시다. 벌써 이런 얘기 나가면 이제 좀 뭔가요? 이건 좀 막 뉴에이지에서나 하는 얘기 같고 막 신비한 얘기 같지만 자연스러운 전제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우주만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양한 우주가 있다고 봐야 맞죠. 온 우주는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한 우주 얘기라고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어떤 우주 얘기를 해도요, 우리 지구가 속한 우주 얘기다 하고 봐요. 이게 온 우주에 걸친 얘기일 것인가? 그럼 다른 십지보살이 등장 안 해야겠죠. 3개의 왕이면 십지보살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십지보살, 많은 십지보살들을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경은. 그러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얘기를 들으셔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계와 허공계 하면 단순히 온 우주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십지보살 관할의 우주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예. 합리적인 생각만 했는데 어떤 판타지보다도 재밌는 자꾸 생각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제가 보는 책은 제일 고리타분한 책만 보거든요. 남들 절대 안 볼 한문책 같은 것만 보는데 제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신기해요, 제가. 아, 이 고리타분한 고전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저는 매일 제일 재미없는 책들만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근데 여기서 뽑아낸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누가 내놓은 아이디어, 일반인이 내놓은 아이디어보다 더 재밌더라는 거죠, 저도. 근데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전에서 뽑아낸 당연하게 생각해본 아이디어들이 현상계에서 독창적이라고 만든 재밌는 소설보다 더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좀 재밌지 않나 해서 생각합니다. 자, 5번. 이 보살은 한량이 없는 몸을 놔두어. 이 의성신이라고 하죠. 에너지체도 자유자재로 놔둡니다, 이 경지는. 예, 두루 세간에 들어가되. 그러니까 이 중생들 사는 세계 속에 자유자재로 태어나요. 자, 이게 에너지체를 놔둬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지상에 나타나는 방법은 에너지체를 놔둬가지고 잠시 그때 응해서 도와주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있고요. 예, 실제로 그 세계에 태어나서 윤회하면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신은 거기 있는데 몸을 이제 그런 분들은 에너지체를 여러 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1100억 화신 그러잖아요. 다양한 우주에 동시에 다양한 캐릭터로 활동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양한 세계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도와주고 사라지는 잠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세계에 아예 들어가서 태어나가지고 그 세계에 어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서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경험치도 쌓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고 보살행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어 세간에 두루 들어가되 의지함이 없으며 예, 어디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신다는 진리 그대로만 행동하며 그 몸뚱이 가운데 일체 국토 몸뚱이는 정보 그럽니다. 올바른 카르마 일체 국토는 몸이 의지하는 카르마니까 예, 의보 그럽니다. 이 몸뚱이랑 배경은 원래 한 세트거든요. 여러분 꿈 세계에서 꿈 속에 있는 몸이 정보고 그 꿈하고 한 세트인 꿈 속의 세계가 있죠. 그걸 의지한다 그래서 의보 그래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한 세트예요 지금. 어느 중생계건 들어가면 그 세계마다 다 적용되는 법들이 조금씩 맛이 다르겠죠. 아무튼 어떤 세계든 들어가면 그 세계에서 몸과 국토를 받겠죠. 그리고 그 세계에 다른 중생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일체의 그 세계에서도 진리를 드러낼 게 있겠죠. 육바라미를 여러분 꿈속에서도 진리 드러내시면 돼요. 육바라미를 해서 여러분이 접속한 어떤 세계든 그 세계에 지금 십지보살은 여러 세계에 동시 접속해서 그 세계만의 몸과 환경 속에서 그 세계 안에 적절하게 육바라미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나타낸다. 이런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십지보살.
이제 게임으로 치면 말렙의 경지입니다. 말렙의 경지가 돼서 이제 자유자재로 이 다른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지. 이제 신통까지 부리면서 자, 이 보살은 중생의 온갖 생각, 온갖 욕심, 중생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중생의 온갖 생각, 중생이 설마 사람이 이런 생각할까 해요, 사람은. 그런 생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각, 할 수 있는 욕망은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그 욕망의 모든 걸 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생각이 제일 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생각인데, 자,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남들도 다 한다고 봐야죠.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에다가 어떤 힘을 안 실어줬는데 누군가는 거기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는 살인하고 있고 누군가는 범죄 저지르고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참아 못했던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또 좋은 공덕을 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생계예요. 이게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다 이게 같아요. 받은 게 같고 게임 안에서 같이 지금 그 게임하고 있는 서로 캐릭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받은 재료가 같아요. 어디에다가 어떤 그 공덕을 쌓았느냐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건 나만이 이럴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서로 배양해 온 게 달라서 조금 결이 달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십지보살 정도가 되면 그 많은 경험치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이해합니다. 많은 경험을 했고 육바라밀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에고에 대해서도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지혜도 갖고 있는 거죠. 또 참나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두루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하는 뻘 생각도 다 알아요. 저 생각 중생이 한다는 것도. 온갖 욕심, 이런 거 욕심내는 사람이 있다 다 알아요. 설마 이걸 욕심내랴. 누구는 욕심냅니다. 그거. 누군가 이거 하고 이거 쓰레기다고 버리려고 그러면 그거 낮추면 안 되냐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오늘 이거 받아서 갈 때 되게 행복하게 집에 갈 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보살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걸 제가 해서 이걸 취하고 저는 이거 버리면 되는데 누군가가 이거에 침을 흘리고 있다 주면 우주에는 부가가치가 지금 몇 배로 창출된 겁니다. 다 행복해졌잖아요. 그래서 보살도는요 중생의 욕망을 모르고는 보살도를 못해요. 행복하게 해주자는 건데 중생이 달라는데 야 이거 쓰레기하고 버려버리는 매정한 보살이 나오면 오늘 누군가 마음 하나에 큰 상처를 남긴 거죠. 그래서 이 보살도는 단순하지 않아요. 에고를 이해해야 돼요. 야 진짜 이거 좋다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지보살은 다 압니다. 이런 거 욕심낸다 이것도 알아요. 중생의 온갖 생각, 온갖 욕심, 온갖 이해 수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저도 늘 놀랍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했는데 엉뚱한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또 한 수 배우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좀 더 조심해서 혹시 그런 이해를 못하게 막는 수를 더 놓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작하는 거예요. 온갖 업보 저런 카르마를 갖고 계신 분도 있구나. 온갖 선근 또 저렇게까지 공부를 잘 닦아서 공덕을 쌓아서 영성을 개발한 분도 있구나. 여기 선근의 차이가 영성지능 차이입니다. 공덕 차이고 지능으로 말하면 영성지능의 차이예요. 공덕 쌓은 만큼 지능이 높고 덜 쌓은 만큼 지능이 낮아요. 영적인 지능이 낮아요. 이걸 잘 알아가지고 그 감응하는 바에 따라 그 중생이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몸을 나타내어 번뇌를 조복한다.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중생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중생이 술꾼이면 술꾼의 모습으로 가서 술 한잔 하다가 저건 해가지고 뭔가 설득하고 중생이 또 뭐 게임을 좋아하면 같이 게임하면서 일단 게임을 잘해야지 저쪽이 말을 듣지 말 안 듣습니다. 대단한 게이머로 태어나서 게임으로 도를 이루어가지고 그 다른 존경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이머들한테 게임하면서 육바라밀을 닦으려면 이렇게 닦으면 돼 하고 가르쳐주면 돼요. 게임을 하지 말아도 아니에요. 게임 속에서 육바라밀을 이렇게 구현해라. 그러면 육바라밀이 더 재밌어지면 또 게임에 대해서 나아질 테니까 이 중생의 욕구를 잘 알면서 도를 전해주는 이런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십지보살 이걸 제일 잘한다는 거는 중생 중에 제일 꼭대기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제가 볼 때는 이래서 보살도는 협업을 해야 돼요.
각자 자기 잘하는 분야에서 다른 분들한테 양심을 그 분야의 그 내용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 수많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럼 그 다양함 속에 육바라밀을 다 구현하려면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해요? 십지보살도에 한 몸으로 다 못하니까 수많은 몸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십지보살도요. 몸뚱이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몸뚱이를 펼쳐낸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십지보살의 분신이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법신불의 분신으로 생각하시고 예, 십지보살의 뭐 분신이 계실 수도 있지만 법신불의 분신이라고 생각. 온 인류는 법신불의 분신은 맞으니까 예, 다양한 모습으로 현장에 본인이 계신 곳에서 육바라밀을 한번 구현해 보세요. 인간은 그 이상 없습니다. 제가 좌절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사기예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육바라밀 잘하냐 못하냐밖에 없어요. 인류는. 그리고 그 궁극의 열반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제가 봐서는. 예, 끝없이 우리는 어떤 세계 속 시공간 속에서 계속 접속하게 돼 있고 접속한 만큼은 그 안에서 육바라밀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키면 지키는 만큼 육바라밀은 노련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명한 진실들입니다. 접속 안 하고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열반 사상인데 그건 인도인들 특유의 그런 편견이지 그게 진리라고 안 봐요. 석가모니는 그럼 왜 거기에 동조하셨느냐? 그건 그냥 인도에서의 어떤 방편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인도에서의 방편이다. 인도인들 보세요. 지금 인도인들을 교화하려는데 인도인들의 이해 수준은 열반이 최고라고 봐요. 카르마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인도인들 욕심은 뭐예요? 카르마 버리고 열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은 다 거기에 고정돼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럼 석가모니가 그 생에 태어나서요 열반에 든다고 안 해주면 아무도 와서 공부 안 합니다. 윤회 끝이라고 도장 간판에다가 학원 간판에다가 윤회 끝 이렇게 안 쓰면 안 온다고요. 인도인들은 윤회 못 끝내는 공부를 왜 해요? 그냥 돈 벌고 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분이 그 의도하고 했건 그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그 생 자체가 대승불교에서 볼 때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생 자체를 방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도인들은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주되 그 안에 대승사상이나 지혜나 자비사상을 넣어가지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먹으면 그 영화 곡성처럼 미끼를 뭉게 되는 거죠. 인도인들이. 열반만 들려고 했는데 미끼를 딱 물고 보니까 팔 정도로 하라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윤리적인 가르침이 자꾸 오는 거예요. 힌두교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윤리가. 강한 윤리적 가르침, 계율, 지혜, 자비가 오니까 대승불교가 나오게 됐잖아요. 결국 나중에라도.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해되시죠? 인도인들 먹기 좋게 해서 탁 던져준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은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 수준 욕심은 다 천국 가는 거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인도 가서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죄가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노라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왜? 그냥 열반에만 들게 해주면 돼요. 근데 저쪽 가서는 원죄 사상이 있어요. 원죄를 즉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원죄를 풀어줘야만 우리가 해결됩니다. 이쪽에서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건데 저쪽은 하나님한테 밉보여서 받은 죄니까 좀 달라요. 이쪽 카르마랑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와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뭔데 죄를 푸냐고 한단 말이에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줬는데 누가 와서 그걸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노라 이 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걸렸잖아요. 사형당한 거죠.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에 걸렸죠. 이제 그거랑 이제 로마 이쪽에서 볼 때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반란군 집단으로 보였으니까 뭔가 그런 정치범한테 하는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단순히 종교 문제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게 된 거는 종교 문제 때문이죠. 신성 모독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또 협업으로 돌아가신 합작으로 돌아가신 이런 것도 재밌죠. 뭐 그때 안 돌아가셨다는 말도 많은데 아무튼 그 성경대로 상황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스토리는. 그런 것도 재밌죠. 얘기하면 끝도 없죠. 지구에 있었던 일 몇천 년 안에 있었던 것만 갖고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보살도라는 거는 이 사바세계에 관심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고 사바 세계 사람들을 도와서 이곳에서 낙원을 만들고 이곳에 정토를 만들 거 연구하는 거지 하늘의 정토는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다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못 가셔서 그렇지 정토 있어요. 문제는 지구가 정토가 아니라는 게 우리 고민이고 지구에 태어난 보람은 지구에서 정토 만드는 게 보람입니다. 예수님도 내려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여기 천국 만들겠다는 게 예수님 기본 사상이지 다 데리고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내려오다 여러 신앙이 나오지만 기본은요 모든 성인들의 핵심은 데리고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야 그 천국에 사는 문화를 배워야 데리고 천국에 가죠. 촌놈들 데리고 거기 가면 뭐 밥도 못 먹어요. 포크만 한 10개 쫙 나오면 밥 먹겠습니까? 여기서 좀 살아봐야 거기서 살죠. 지구에서 천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올바른 종교인, 올바른 철학하는 사람은, 올바른 보살은. 지금 각 나라마다 시스템을 다 천국 시스템으로 바꿔놔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꽉 찬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을 다 바꾸기 전에는요. 이 대량으로 천국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극소수는 가겠지만 항상. 그건 어느 시대나 갈 거지만 대량으로 천국 이주 계획을 세우셨다. 화성 이주한다는 뭐 그 재벌이 있어가지고 화제인데 저는 더 통이 큽니다. 대량으로 북극성으로 이주할 계획. 지구인들을 대량으로 북극성으로 데려갈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예, 불교에서 말한 그 정토로 일단 답이 여기서 정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공부 안 된 사람은 거의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지구에서 정토를 만들자.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구의 정치, 경제, 문화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홍익학당의 사명은 우주법의 표준에 맞게 지구 문화를 다 뜯어고치는 게 홍익학당의 그 목표입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주법이.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요. 그 법에 맞게 인류 삶을 다 뜯어고치기 전에 인류가 뭐 극락간다 이런 거는 극소수한테만 허락된 일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예, 우리 다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정도의 어떤 휴거를 얘기하더라도 이 정도 휴거를 얘기해야지 몇 명만 교회 다니 몇 명만 올라간다 좀 왔으면 좋겠어요. 휴거가 그런 분들 좀 올라가시면 좀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우 시끄러워서 막 지하철에서 괴롭히고 남들을 괴롭히니까 와서 좀 올라갔으면 빨리 아니 그러니까 가서 좋은 데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또 저한테 자꾸 뭐 소승불교 쪽에서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은 빨리 열반에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분들 빨리 열반 가시고 정토 가실 분들 빨리 가시고 휴거 되실 분들 되시고 여기 지구에서요. 지구의 정토 만들어 볼 분들은 저와 함께 여기서 한번 정토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이게 중간에 막 방해를 놓으니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서로 좋잖아요. 서로 원하는 거 없고. 예. 자, 첫 번째. 예.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이 십지보살은 모든 보살이 환영과 같다는 걸 알아요. 일체 유심조를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보살을 환영과 같다는 것은 나와 둘러보지도 않고 참나와 둘러보지도 않는다는 것. 현상계 전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일체 마음법이 화현과 같다는 것도 알고. 현상계 존재하는 여기서 마음법은 온갖 법칙이 적용된 만 사물을 말합니다. 온갖 우주 안에 있는 동양식으로 말하면 천지 만물이 그대로 진리의 화현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타낸 모습이다. 자,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십지보살 이 아는 걸 우리도 좀 미리 느껴보실래요? 요 펜도 법신불의 화신입니다. 요 커피도 법신불의 화신이고 요 음료수도 법신불의 이 컵, 지수화풍,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만물은 감정, 모든 존재는 모두 법신불의 화신입니다. 화현입니다. 다 법신불로 대접해야 돼요. 이게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사불공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부처님 받드는 일이고 처처불상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일 모든 사물은 그대로 부처님이다라는 거. 다 진리의 화현이거든. 지금 먼지 하나도 진리의 화현이에요. 비로자나불의 작용으로 이 나타냄으로 먼지가 시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 뭐 타박놀 그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모든 거는 법신불의 화신이에요.
그걸 하루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죠. 철학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인정하세요? 네. 법신부려 하시니. 자, 그럼 그 말은 다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참나 안에는요, 보세요. 참나 안에는 크게는 음향이 있습니다. 음향이. 놔두면 이렇게 음향 오행이나 여섯 가지 법칙들, 더 나누면 8개도 나와요. 이 모든 법칙의 조합으로 천지 만물이 구성돼요. 그런데 참나 안에는 사실 무한한 정보의 조합이 들어있어요. 이미 공식으로. 이 공식이 펼쳐지면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 우주에는요, 만물이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계속 새로워지면서. 왜? 조합은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에 표현된 게 참나의 전부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참나 안에 있는 진리들, 그 공식들은요, 수많은 세월을 통해 또 표현하고 또 표현되고 또 표현돼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한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나 안에. 현상계 안에도,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 지금 우주에서 아무리 표현한다고 표현해도 한계가 있어요. 지구 안에 생명체가 아무리 다양해 보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 쓸고 또 우주는 또 새별 만들어서 또 쏘 만들어 보고 또 표현해 보고. 여러분 그 게임하다 심시티인가? 도시 짓는 게임. 지을 때까지 지으면 뭐예요? 파괴예요. 새로운 걸 짓고 싶으니까 파괴. 여러분 그림 그리실 때 그림 그릴 때까지 그리는데 또 새로운 그림 그리고 싶으면 만약에 그 도화지가 한 장이면 그거 다 지워야죠. 또 새로운 거 그려. 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무한하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무대가요. 이게 지금 다 만족이 안 돼요. 또 시간은 흐르고 공간 그 공간은 그 공간이라면 기존 물건 치우고 또 새 거 드려야 돼요. 치우고 새 거 드려. 영원히 표현해 갈 겁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한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 비로자나불이 이 모습으로 여기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법신불이 표현하고 싶은 로고스 중에 어느 한 부분이에요. 인간으로 표현 못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걸. 새로도 표현해요. 난다고 하는 그 로고스를 표현하려고 새가 존재해요. 또 물속에 물이라는 게 존재해요. 팔계라는 게 겁니다. 감계의 로고스는 물을 만들어내요. 진계의 로고스는 벼락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어내요. 선계의 로고스는 바람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리계의 로고스는 태양과 불을 만들어냅니다. 감계의 로고스는 아까 물도 만들어내지만 또 달도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태양과 물과 불의 조화도 거기서 또 나와요. 각자가 또 어떻게 협업하는지도 로고스가 다 있어요. 로고스대로 거는 하늘을 만들고 고는 땅을 만들고 태깨는 연못을 만들고 또 쇠를 만들고 천지 만물이 다 이 들어가 보면 음양이라는 0과 1에서 나옵니다. 근데 컴퓨터도 0과 1 가지고 조합해서 천지 만물을 표현하듯이 우주는 0과 1의 그 정보를 가지고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겠어요? 또 새 조합이 또 새 조합을 만들고 또 새 조합. 근데 들어가 보면 기본은 뼈대는 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뼈대라는 거예요. 음양 오행이 뼈대고 육바라밀도 오행의 응용이거든요. 저게 뼈대라는 거예요. 저거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선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온갖 선한 공덕은 다 육바라밀의 조합입니다. 저게 조합해서 수많은 영원히 표현해도 표현이 다 안 돼요. 육바라밀의 조합을 여러분이 다 표현한다는 때가 있을까요? 다 표현했다는 때가? 보시의 근국을 내가 표현했어. 그래도 시간 흐르고 나면요, 또 새로운 보시를 표현하고 싶어지고 또 도전하게 되고 더 멋진 기존에 표현했던 보시보다 더 멋진 보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지나고 나면 또요. 자, 따라서 우주는 영원하고 보살도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도에 끝이 있다는 사람은 이거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공식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없이 자명한 느낌을 따라서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이 관계 속의 보살도 가족, 이 가족과의 보살도, 가족 전체와의 보살도, 지금 이 우주와의 보살도, 만물과 동물과의 보살도, 식물과의 보살도, 끝이 없어요. 그 중에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다 못하니까. 그럼 다 못하면 또 미진한 게 있죠? 그러면 또 미진한 것대로 다음 생에 한 번 더. 그래서 윤회라는 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주가 구르는 거와 함께 여러분도 계속 같이 굴러주면서 또 그 시대 그 공간에서 접속해. 윤회라는 건 접속이에요. 이 게임 세계에 접속을 해야 보살도를 하죠. 접속해서 보살도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접속 끝나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충전해서 또 와요. 이번 판은 제대로 딱 태어났는데 뭐 미사일 날라다니고 6.25다. 딱 눈 떴는데 6.25다. 그러면 이번 판 일단 좀 나가리곤 하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또 이게 리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생에 살아가는 에고들은요, 전전긍긍 근심이 많죠. 근데 만약에 접속 끝나고 어떨까요? 아, 이번 판 아쉽네. 다시는 안 태어난다고 외치던 분들도 그때 딱 하면 한 번 더. 이해되세요? 한 번 더. 그 애 낳으시고 그러잖아요. 또 1년 지나고 나면 또 막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런다며요. 예. 이해되시죠? 저도 예전에 농활 갔는데 최악이었어요. 저랑 농사는 맞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며칠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래서 다시는 하고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아름다운 것만 기억나요. 농촌과 막 또 가봤더니 역시나 도착하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잘못 왔구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한 생이 끝나고 여러분 딱 돌아가시면 아쉽고 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이번 판 좀 짧게 끝났네, 길게 했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오케이, 한 번 더, 다음에 한 번 더 잘할 것 같고.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판 안에서요, 괴로워하셔도 상관없어요. 난 이번 생이 너무 힘들고 뭐 다음 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 괜찮아요. 예, 네, 그 아무튼 꿈 깨고 나면 다 그건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꿈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신다고 뭐 고민하시나요? 깨면 그만이지. 네. 돌아가시고 나서 또 거기 입장에선 또 전혀 다른 기분이 드실 거기 때문에 꿈만 돼도 기분 완전히 다르죠. 생시 기분 다 어디 가버리고 다른 마음이 나와 있죠. 돌아가신 뒤에 다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살아서의 아등바등한 거 그건 그것대로 즐기세요. 뭐 여기 아니면 어디서 즐깁니까? 즐기시고 대신에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또 그건 오판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도 1월이라는 건 지금 오판이신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말한 게 하나도 납득이 안 되더라도 제가 말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은 뒤에도 더 힘들 거야,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질 거야, 사람들과의 이별의 그 슬픔이 계속 이어질 거야,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이신 거지 돌아가신 뒤에 한 생각은 아니죠. 그럼 제가 말한 것이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정도만이라도 열어두시면 좋겠고, 아무튼 실제로 그럴 확률이 더 높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괴롭고 아둥바둥한 걸 그것대로 즐기세요. 아니, 또 가신 뒤에 다시 생각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식당이 있어요. 부대 앞에 진주 교육사령부 거기 입구에 식당이 있어서 육개장을 주는데 아주머니가 막 너무 후하게 줘요. 입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후하게 줘요. 너무 많이 줬어요. 국물과 밥을. 밥 먹으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요. 들어갔는데 훈련받는 3개월 내내 그 육개장이 머리를 또 그때는 사실 배불러서 못 먹은 거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니까 계속 그게 생겨요. 그걸 안 먹고 온 것에 대한 후회가 신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막 힘들고 막 하다는 것도 또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요 정도만이라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이라도 이럴 확률도 높다. 꽤 높다. 이 정도만 아셔도 이런 십지보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상계를 좀 큰 안목에서 이해하는 좀 그런 시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부처님의 출세도 그림자와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이런 현상계 전체가 자 참나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의 다양한 측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세계에서 부처님이란 존재, 인간들한테 로고스의 온전한 구현을 보여주는 부처님의 출세 또한 또 하나의 그냥 법신의 로고스의 나툼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르마의 나툼이에요. 이런 다르마도 있고 저런 다르마. 그래서 부처님의 출세 또한 그림자와 같고, 이게 실제로 이 대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석가모니 생 자체를 방편으로도 보는지 아세요? 그냥 인도인들을 위한 방편이었다라고 봐버린단 말이에요. 대승에서는. 왜냐? 원래 이런 높은 보살들은요, 그냥 중생 도와주려고 잠시 나타났다가 아니면 태어났더라도 그냥 목적하는 바에 어떤 가르침만 주고 사라져버려요. 이 전체가 지금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매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한 생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그 생에 그서 논 수가 또 어떤 중생들을 위해
어떤 변수가 됐는지, 그다음 그 다음 생에 또 다른 모습으로 와서 방편으로 또 다른 수를 넣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구에 오는 성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저희 봉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 몇 명이 계속 돌려가면서 온다고.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로.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은 설마 이 사람이 이 종교에 이 사람이 저 종교에 저 사람일 줄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 저기 유교 쪽으로 갔지 너 이번에는 불교로 가 그러면 저 불교 하고 싶은 유교는 좀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좀 불교 좀 하고 싶습니다. 불교 보살로 태어나서 활약하다 갑니다.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서 보는 사람들은 다 놀래요. 부처님 다르고 누구 다르고 다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일체가 참나의 화연이고 우리 부처님의 세상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 또한 그림자와 같다는 건요. 그럼 이렇게 찰나찰나 변해가는 이런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용으로 이해하시면 일체 세간이 꿈과 같다.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요. 참나에서 나툰 홀로그램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꿈이랑 같진 않습니다. 꿈처럼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지 이 꿈처럼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꿈이 참나 이해하기 좋아요. 지금 여러분 현상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 꿈처럼 봐야 돼요. 그럼 현상계가 헛거라고 보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꿈 속에서 여러분 집도 있고 여러분 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었는데 깨보니까 여러분 다 정신의 작용이었죠.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서 즐긴 거였죠.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꿈처럼 보이세요? 지금 내 몸뚱이 여러분 전체가 내 마음 작용이라는 걸 보시면 일체 유심조를 깨달으면 법공을 깨달으십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꿈처럼 본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막 씁니다. 그래서 예, 일체가 꿈이려니 헛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꿈 여러분이 지금 꿈에 대해서 느낀 그 감각을 가지고 현상계를 보면 일체 유심조를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깨고 나니까 내 정신의 나툼이었죠. 다. 그 안에 물도 흐르고 다 있었는데 깨고 보니 다 내 정신작용이다. 생시도 똑같은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요. 매트릭스가 만들어서 뇌에서 만든 현상처럼 뇌에 작용을 끼쳐서 세계를 만들어놓고 사람들 거기 살게 했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거기서 이게 그냥 뇌의 작용이라는 것만 아니까 자유를 얻었죠. 근데 몸뚱이 밖으로 나왔을 때도 현상계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상계에서도 신통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 영화가 뒤로 가면 그렇게 돼요. 똑같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꿈에서 여러분 나와 지금 꿈에서 탁 깨는 거 여러분이 네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주인공 아침에 잠에서 탁 일어날 때 네오가 거기서 나온 것처럼 한번 매트릭스 밖으로 나온 것처럼 이해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꿈이 아닐까요? 여기도 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매트릭스 영화에 되게 묘한 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되게 와 이게 제 불경에서나 봤던 것들이 구현되는 거 보고 영상으로 놀랬는데 그게 뒤로 가니까 아예 그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이해하기 편하시죠? 꿈에서 깬 여기도 꿈이라는 거 아시죠? 몽중몽이라 그러죠. 이 세계도 꿈인 줄 알아라. 그럼 여기 부처님 왔다 가고 이런 것도 좀 통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 몸뚱이 부처님 한 번 오신 거기에만 집착해서 보지 말고 큰 그림 속에서 보살들이 자유자재로 놔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중생들의 이해 수준, 욕심, 중생들의 편견,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딱 그만한 부처님이 그만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지보살도 소승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벽지불로 올 수도 있고 즉 중승 아니면 소승 아니면 일반으로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모습으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인도인들한테는 소승성자가 도움이 되니까 소승 철학을 가진 대승은 있지만 대승이지만 소승성을 갖춘 성자로 왔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승은 이렇게 이해해버려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역사적 부처님을 그렇게 중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 불교나 소승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겁하죠. 대승 불경을 보면. 부처님을 이렇게 그림자라고 다룰 수 있다니. 충격적이죠. 재밌습니다. 아무튼. 자, 다섯 번째, 의미의 몸과 어떤 진리의 의미들이에요. 문자의 몸. 자, 우리가 쓰는 지금 문자들, 그 문자에 담긴 의미들을 그냥 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르마의 몸, 그것도 몸, 실제 몸뚱이는 아니죠. 진리를 그냥 다르마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법신.
문자 신도 그래요. 문자와 의미들. 문자와 그 문자에 담긴 의미들을 문자로 표현되는 의미들이죠. 에 대해서 다함이 없다는 건 모든 진리, 우주의 모든 의미를 다 꿰뚫어보고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지보살은 진리를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법신불은 이미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양심이 법신불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해요? 문제는 뭐죠? 법신불 말 통역이 잘 안 돼요. 자, 누구가 통역해줘요? 십지보살이. 즉 꼭 십지가 아니지만 십지가 제일 통역을 잘하더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일지보살은 딱 일지만큼 번역해줘요. 뭐 뭘 하라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이지한테 가면 일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여기까지 더 고려해봐라. 삼지 찾아가면 요 부분을 놓쳤네 번역에서. 딱 올라가면 궁극에 가면 십지만이 제일 정확히 비로자나불의 의도를 말로 해줄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비로자나불의 의도가 그 의미라는 게 비로자나불의 의도죠. 뜻이죠. 참나의 뜻을 정확히 말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죽이죠. 이렇게 이게 무한하다는 거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또 변해가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 다함이 없음을 얻었고 불교에서 다함이 없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 계속 흐를 거기 때문에 한정을 짓지 않는 거예요. 무량. 과거에 표현된 것도 무한할 텐데 미래에 다가 앞으로 올 것도 무한하거든요. 그걸 전제한 무한함입니다. 예. 항상 발상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시대만 갖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불경들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얘기해요. 공간은 시방 공간을 전체를. 예. 재밌죠. 공간은 온 우주를. 시간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 먹히는 진리. 그 안에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중시해요. 그 안에서 먹히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 영원한데 보살은 어떻게 열반에 든다는 발상이 아예 없죠. 보살은 영원히 깨달은 중생, 깨어있는 중생으로서 중생과 함께 계속 호흡해가면서 중생의 리더로서 예, 임무를 완수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이 자유자재하며 깨어있는 중생이 보살이라고 그랬죠. 정념, 바른 마음 챙김 못하면 안 되죠. 바른 마음 챙김을 이렇게 강조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겠습니까? 항상 깨어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다. 깨어있어야 욕심이 안 끌려가죠. 깨어있다는 얘기는 항상 참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나가 주도권을 쥐게 항상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욕심이 지배하지 못하게, 양심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자신의 법계를 지배하게 항상 깨어서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일체의 모든 진리를 결정적으로 깨달으며. 결정적이라는 건요, 더 이상 의심 없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일체의 선한 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고. 여덟 번째, 지혜가 가장 뛰어나며, 중생 중에 제일 지혜가 뛰어나죠. 쉽지니까. 아홉 번째, 일체의 삼매의 진실한 형상에 들어가며. 삼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제일 삼매에 잘 들어간다. 열 번째, 둘이 아닌 한 성품의 자리에 안주한다. 이분은 본성자리, 둘이 아닌 궁극의 본성에 늘 안주해 있다. 이걸 무주열반 그럽니다. 늘 열반은 열반인데 그 열반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떤 짓을 하는 중에도 언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항상 그 성품자리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무주열반, 전혀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는 열반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어떤 형상도 취하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보살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은 깊은 본성에 안주해 있다. 한 우주의 궁극의 본성에 안주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주열반입니다. 열반에 늘 들어있는데 그래서 무주열반이라 하더라도 열반에 늘 안주해 있는 건 똑같아요. 다만 열반이라는 어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중에도 열반에 딱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에 더 고수죠. 그냥 겨우 열반 지키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뭔 짓을 해도 열반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분 쉬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한 3분만 쉬죠. 예. 이렇게 해야.